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 더욱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우리를 업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을
하나님 온 생각에 걱정.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자녀들이 BBS와 수련회 모든 여름 일정을 지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므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학교가 단순히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뛰어넘어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 통로가 되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로 김준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머리식인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말씀과 경배가 함께하는 축복된 수요 예배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조국의 광복 7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며 진정한 광복은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며 자기 부인과 겸손과 절제와 온유와 관용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 일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닮음을, 세상을 향해서는 다름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육체적인 아픔, 경제적, 물질적, 가정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가장 적합한 응답과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내뿜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교육부의 자녀들의 BBS와 실현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단순히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뛰어넘어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공명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자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변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담비를 허락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껏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의 수요 예배 설교에서 고창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요나를 묵상하였습니다. 요나서만을 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내는 모습만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너무 싫어하는, 아니 혐오하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불순종하였던 겁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재위한 때에 예언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원래 국경까지의 회복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백성에게 유례 없는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침체된 분위기가 거치고 민족적 사기가 고조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반영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완전한 위치에 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아시리아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대로 저도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쳐오면서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용서와 관용이 더 이상 행하여지지 않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과 화가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감사가 없고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으며 하나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를 할까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소장이며 크리스찬인 최인철 교수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때는 바로 비교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교는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를 동반을 할 때 더욱더 삶을 비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인철 교수의 강의 마지막에는 하이맨 주다 셜텔의 말을 이용하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마무리합니다. 파워포인트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Happiness is not having what you want, but wanting what you have.
한국말로 하면 행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최인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일치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저와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 들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바리새 혹은 원어로 파루시라는 단어는 구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으로 이방인과 부정함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회개하며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그런 것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절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을 닦고 말씀을 읽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며 이방인을 만나지 않고 십일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들은 정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는 비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추앙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아예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를 했고 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 우리의 구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구술 전통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 전통은 모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함으로써 그 입장을 방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함께 이 전통을 엄격하게 복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보인다고, 즉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름다운 겉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 형식만이 남아있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가진 아버지 앞에서 당당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가진 탕자의 형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탕자의 비유는 엄밀히 따지자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형의 비유라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1.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폐륜하가는 행동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버지와의 인연을 끝내자는 말이고 자신에게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탕자와는 달리 탕자의 형은 자신의 불평과 불면을 억제하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식이 있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와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쩌다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한 번을 빠지게 되면 왠지 기분이 개운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는 바리새인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탕자형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순종하려는 탕자형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면 몸이 육신이 지치고 기분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 잘 출석하고 거기다가 봉사도 아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까지 아주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힘들지만 나오고 수요 예배도 오늘같이 유현진이 부상해서 복귀하고 돌아오는 날에도 수요 예배 나오고 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모습이겠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내가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교회에만 오면은 언제나 보이는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을 아예 달달 외울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 형의 모습입니다. 동생의 돌아옴을 못마땅해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에 화를 냅니다. 자신만 입장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28절 29절을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못된 모습의 참모습입니다. 물론 못마땅해하는 이유가 아주 정당해 보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청구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채로 뻔뻔하게 돌아온 그 동생이 너무 못마땅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동생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며 잔치까지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더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큰 픽처, 그 큰 그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는 아예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일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 저와 같은 목사님들과 같이 교육자와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서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죠. 자신이 갓 돌아온 탕자니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경우 혹은 아직 그 하나님 은혜가 뭔지 하나님 그 사랑이 뭔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반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성도들이 이 탕자의 형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못마땅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그런 자기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저 인간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노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겉으로 나는 행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모릅니다. 자기의 입장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참 아름답게 보이고 의롭지만 의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의롭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못마땅하고 화를 내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탕자 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1절과 3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의 형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고 항상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달라는 이야기도 속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줘야지 어떻게 종이 자기 입으로 이걸 달라고 합니까?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께 달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것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는데 종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돌아와서 좋은 대접을 받는 탕자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최인철 교수가 인용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appiness is not having what you want, but wanting what you have. 행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집 앞에 바위를 매일매일 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의 헛수고가, 자신의 노력이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바라보렴. 그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력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내가 매일 기분이 상쾌하였고 잠도 아주 잘 잤었지. 그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병약한 남자는 집 출입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병약한 남자가 구했던 모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병약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마냥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이 결과에 대해서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것들이 그가 원했던 딱 그 모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삶 속에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조차 못마땅해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이 병약한 남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나온 탕자의 형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감사하십니까?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은혜로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사를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얀없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나의 그런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정말 행복해할 수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화가 나게 하고 정말 너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상황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것이 그래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남 탓을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이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